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듀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PG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금일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 및 감속기를 생산하여 이제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정밀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품 같은 경우에 뭐 사무기기나 공장의 이제 생산 설비 그리고 특히나 이 산업용 로봇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를 탄 부분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배당 기준일이 어제였죠. 어제 이후에 이제 배당이 이제 받게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추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의한 이제 주가 변동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면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최첨단 PDP나 LCD 라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GE, 밀풀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3분기 경우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에 17%, 영업이익은 28%,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5%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올해 사상 이제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 로봇 섹터에서도 굉장히 조금 견조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 조금 좋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전자용도 공작기계 국산화 및 산업 전반의 자동화와 정밀화로 인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소형 기어드 모터 시장 판도가 국산품 위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일본 제품에 의존하던 국내 시장에서 이제 수입 대체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실적 성장이라든지 외형적 성장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로봇 섹터도 있겠지만은 이런 AR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여길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 CJCCV 이제 4DX라고 하죠. 오감 체험 상영관에 유선 감속기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인 건 차트로 넘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조금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점을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제 추세를 돌려놓고 다시 한번 올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별 구간이고요. 물론 이격도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것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보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은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조금 맞고 떨어졌던 부분이고 이렇게 시세가 나와줬을 때에는 어느 정도 지지를 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라인 같은 경우에는 1,500원으로 좀 짧게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3,000원, 이 전고점 부근의 이제 물량을 조금 막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시드는 목표가를 이제 뚫고 상승이 나온다면 충분히 14,000원 부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13,000원 돌파하면 14,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SPG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